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엘팜님 번역 및 각색.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노인. SCP-1440. 좋은 오후입니다. SCP-1440. 나는 책상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렇구만, 박사. 노인은 매우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8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성. 약간은 남루한 옷차림에 무언지 모를 자루를 가진 남성은 늦은 오후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하디흔한 노인의 인상이다. 하지만 나는 이 노인이 그런 평범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SCP-1440 통칭 어디에서도 오지 않은 노인. 등급 케테르. 어디 출신인지, 어느 인종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모두 불명인 존재. 이 노인이 며칠 이상 인간 혹은 인간이 만든 물체에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대상이 파괴되거나 사망할 때까지 그의 주변엔 이상현상들이 일어났다. 물론 노인 자신은 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SCP-1440은 매우 복잡한 경로를 따라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는 대개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이어졌다. 이 현상은 그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SCP-1440을 제142구역에 데려온 이후 벌써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가 도착한 직후 몇 명의 인원들이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 그 후 이틀 동안 4개의 정수 필터 중 3개가 고장이 났고 비행기 격납고가 무너지며 다수의 항공병이 사망했으며 완전한 건강상태였던 제센 박사는 양쪽 폐와 신장이 동시에 파괴되었다. 이렇게 주변에서 알 수 없는 파괴행위가 벌어지는 이 SCP를 격리시키는 것이 이번 나의 임무였다. 우리가 왜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는지 아십니까? 나의 말에 노인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물론일세. 나를 여전히 가두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지만. 노인은 팔짱을 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지난 세 번간의 실패를 보아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러니 지금 날 풀어주는 것이 당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야. 그의 말이 옳다. 이미 재단에선 벌써 세 번이나 시도하였다. 처음의 접촉은 제85기지의 연구원인 조앤 박사였다. SCP-1440은 재단을 위한 조앤 박사의 연구에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제공하고는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도움. 노인은 재단이 자신을 파괴해 주기를 요청했다. 질문을 위해 SCP-1440을 85기지로 데려온 이후 인명피해 및 6개의 안전등급과 유클리드 등급인 SCP들의 파괴와 함께 기지가 붕괴되었다. 이후 SCP-1440을 격리하기 위한 다른 시도들도 모두 비슷한 결과를 불러왔다. 내가 이런 생각을 떠올리며 보고서를 읽던 와중 내 어깨 너머를 바라본
노인의 작은 눈이 조금 커졌다. 첫째 형제가 이미 당신의 뒤에 서 있구만, 박사. 서두르는 것이 좋겠네.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였다. 보고서에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상부에서 이것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노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은 전에도 그 사명제에 대해 언급하셨죠. 노인은 팔짱을 풀고 마른 세수를 하였다.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에서 지친 목소리가 노래처럼 흘러나왔다. 셋. 그렇지. 다르지만 실은 하나야. 모두 잔인하고 모두 복수심에 불타며 모두가 긴 원한을 품는다네. 그들은 내 불운의 원인이고 지금은 당신 불운의 원인이기도 하네. 노인은 손을 내렸다. 그리고 나의 어깨 너머를 바라본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나도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둘째 형제가 첫째와 합류했구만. 이제 시간이 없어. 날 풀어주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네. 노인의 목소리에서 초조함과 함께 약간의 다급함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노인은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군. 나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유감이지만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군요. 게다가 형제가 셋이라면 셋째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의 반박에 남자는 작게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고개를 내저었다. 셋째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 그런 면에서는 세 형제 중에 가장 잔인하지. 그가 나타나는 것만이 나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그자는 알고 있거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우 격렬했고 진한 분노마저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세 형제를 이기고 얻어낸 전리품을 돌려주려고 실로 막대한 시간 동안 그를 찾아다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네. 분노, 회한, 후회. 남자의 목소리에선 참으로 다양한 감정이 드러났다. 나는 이 노인에게 약간의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손을 놀렸다. 노인은 나의 뒤쪽을 다시 본 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일만의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둘째가 자네 어깨에 손을 얹었어. 이미 너무 늦었구만. 파멸은 언제나 둘째와 함께 하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어깨에는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분명히 내 어깨를 바라보고 있었다. 펜을 잡은 나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노인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불쌍한 박사. 자네가 쓰러지기 전에 내 조언을 하나 해주겠네. 나는 무의식적으로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죽음에게 목숨을 걸고 카드 게임에 도전한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몸이 덜덜 떨려온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이미 내 이성에 장악당한 입은 그에게 되물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인은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기는 걸세. 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과 폭음이 나의 몸을 강타했고 나의 마지막 의식으로 바라본 것은 체념한 듯 돌아서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이 인터뷰 직후 제 142구역에 배치되어 있던 핵장비가 다수의 자동안전장치를 무시하고 폭파되었다. 제 142구역은 파괴되었으며 현장의 모든 인원은 사망하였다. SCP-1440은 사건 일주일 후 제 142구역에서 30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다. 이후 세 번의 추가 격리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한 후 SCP-1440을 격리하려는 모든 시도는 금지되었다. 다섯 번째 격리 시도 중 SCP-1440은 인구의 증가와 늘어난 황무지 개척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대로 이동하며 동시에 인간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증언하였다. 적합한 영구 격리 절차를 찾기 위해 대상의 이동 패턴 분석이 계속되어야 한다. 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엘팜님 번역의 SCP괴담 조각상 SCP-173 진정! 소름 끼치는 오렌지색의 점프슈트를 입은 거울 속의 나를 보고 속으로 외쳤다. 고작 실험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한 번의 잘못이라고 얼머무리기도 힘드나 그 실패로 기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으니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희생된 요원들이 저승에서 만나면 내 멱살을 잡겠지. 하지만 나도 억울하다고. 그 대가로 나는 B계급에서 D계급으로 떨어졌으니까. SCP재단의 인원계급 분류입니다. A계급, 가장 높은 직위, 재단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원이며 O5 평의회 의원들은 항상 A계급을 유지합니다. B계급, 재단의 국지적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인원입니다. C계급, 변칙적인 존재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인원들입니다. A에서 C, E계급 인원이 재단의 직원입니다. D계급, 쉽게 말해서 고기방패,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피험체들로 한 달 동안만 재단 일을 도와주면 죄를 묻지 않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SCP들을 다루거나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인원인데 이들은 애초부터 소모품 취급을 받는지라 죽어도 재단에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이들도 한정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SCP의 실험에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도록 방치하진 않습니다. E계급, 새로 발견된 SCP를 최초로 확보하는 도중 그 SCP의 능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요원들입니다. 이는 인원들에게 적용되는 임시계급입니다.
최대한 빨리 검역을 받고 인체 변화가 나타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철저하게 보고 감시를 받고 난 뒤 정신의학 및 의료직원의 안전허가를 받고 나서야 본래의 계급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D계급? 쉽게 말하면 고기방패이다. 이 계급의 인원은 사형수가 대부분으로 인간 소모품 취급을 받는지라 내가 죽는다 해도 재단에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 물론 한정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실험에 일방적으로 학살당하도록 방치하진 않는다만 이 엿 같은 것에선 변함이 없다. 뭐 그것도 한 달만 버티면 다시 복직시켜준다고 했으니 큰 문제는 없을 리가 없다. 하필 이 자식 앞으로 배정되다니. 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내 앞에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나의 첫 입문은 참으로 쉬우면서도 엿 같은 것이었다. 바로 청소이다. 내가 말이야 SCP-682하고도 붙어봤다니까. 그 자식이 막 방탄 눈을 만들어서. 젠장, 저렇게 시끄럽네. 나는 같이 임무에 투입될 두 명의 D계급 인원과 우리를 감시하는 요원 둘과 함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내 옆에 있는 덩치는 쉬지 않고 입을 놀렸다. 내가 말이야. 이런 말만 벌써 25번째다. 같이 가는 요원들의 표정도 별로 좋지 않다. 반대로 내 오른쪽에서 힘없이 양동이와 대걸레를 들고 가는 금발은 아무 말도 없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번이 첫 임무 투입으로 보였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떠벌이 덩치의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목적지에 도착했다. 단단한 강철문, 수많은 금속 안전장치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계속해서 돌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옆에 서 있는 금발이 움찔거렸다. 반면에 덩치는 아까처럼 여유 만만한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 두꺼운 강철문이 열리자 저 너머 벽에 그 자식이 서 있었다. SCP-173 통칭 조각상 등급 유클리드. 이놈은 이 제 19기지 아니 이 재단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자식이다. 그럴만도 하지. 저 녀석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다. 그래, 위험하진 않지. 적어도 생물의 시선 내에 있는 한은. 저 녀석은 생물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희생자에게 달려가 그대로 목을 꺾어버린다. 위험도는 캐테리급이지만 격리 방법이 원치 쉬워 유클리드 등급이 된 녀석이었다. 저 녀석이 군중 사이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희생자를 내기도 전에 무력화당할 것이 뻔하니까. 하지만 위험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고약한 놈이었다. 두 명의 D계급 인원은 SCP-173을 교대로 무력화시키시오. 나머지 인원은 구역 내 청결활동을 마무리하시오. 감정이 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젠장, 또 더럽게 꼬아서 말하는구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될 것을. 자, 우리 둘이 볼 테니까 빨리 치워. 나는 조각상을 쳐다보며 금발에게 말했고 금발은 덜덜 떨며 바닥에 퍼져있는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바닥에 퍼져있는 것은 인간의 혈액과 배설물의 혼합물. 간단히 말하자면 피똥인 것이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모른다. 저 새끼가 싸지른 건지 아니면 무슨 구멍이 있어서 흘러나온 건지. 덕분에 우리 멋 같은 D계급들이 2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그쪽이 먼저 뜨고 있어. 덩치는 코를 훌쩍이며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뒤에서 금발이 대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눈이 시큰해졌고 나는 덩치에게 말했다. 교대! 내 말을 들은 덩치가 눈을 뜨는 것을 확인한 나는 눈을 감았다. 부드러운 눈꺼풀이 안구를 감쌌고 눈을 괴롭히던 시큰한 감각이 사라졌다. 아, 근데 이놈이 유클리드급이라는 게 이해가 되냐? 또 시작이구만. 더럽게 콧물을 한번 들이킨 것을 신호로 덩치의 허세가 다시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나는 이마를 짚었다. 막말로 이게 유클리드급이면 스티븐 시골은 캐테리급이라는 거네. 이놈은 보고 있으면 못 꺾지만 시골은 보고만 있어도 목을 꺾어버리니까. 덩치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해대며 혼자 낄낄거렸다. 그 후로도 몇 번의 교대가 있었고 덩치의 입은 지치지도 않는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심지어 그 미친 자식은 겁대가리를 상실한 것인지 SCP-173을 툭툭 건드리기까지 했다. 하, 견딜 수 있으려나. 다 했습니다. 내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거의 끊어지기 직전 금발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감고 있던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미 내 머리는 저 덩치와 떨어지는 일밖엔 생각하지 않았다. 덩치도 허세를 그만두고 기지개를 키는 듯한 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가볼까? 나는 이제 방해해서... 흡족하게 말하는 덩치의 말끝에 불길한 호흡이 섞여 있었다. 잠깐, 이 소리는 설마... 귀에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귀에 생소한 소리가 들려왔다. 생전... 나는 재빨리 눈을 떴다. 다시 돌아온 시각에 비친 풍경은 참으로 끔찍했다. 조각상. 분명히 미동조차 하지 않던 그 자식이 덩치의 머리를 잡고 있었다. 단 한 가지의 문제는 덩치의 머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흐느적거리던 덩치의 시체가 놈의 손에서 빠져나와 바닥으로 주르륵 떨어졌다. 금발은 덩치의 시체가 비투성이 바닥에 떨어진과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다. 꺼내줘! 꺼내줘! 꺼내달란 말이야! 금발은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소리쳤다. 병신같이 그 조각상을 등지고 말이다. 나는 다급하게 놈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놈은 이미 양손을 뻗은 모양으로 굳어있었다. 아마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대가리를 덩치처럼 돌려주겠지. 아이 멍청한 새끼야, 저 자식을 쳐다보라고. 그딴 짓거리 하지 말고 뒤돌아서 쳐다봐. 내가 쌍욕을 섞어가며 소리쳤지만 패닉에 빠진 금발은 내 말이 들리지 않는지 괴성을 지르며 강철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놈에게 시선을 떼진 않았지만 한 번씩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었다. 깜빡. 놈이 금발을 향해 몸을 돌렸다. 깜빡. 놈이 금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깜빡. 놈이 금발의 등 뒤에까지 다가갔다. 깜빡. 찰나의 순간 두 번째로 듣는 공포의 소리가 들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이 자식. 놈의 두 손이 이미 내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놈의 손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놈의 무게와 경도를 내가 이길린 만무했다. 오래 떠진 눈이 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프다. 고였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나는 점점 가늘어지는 눈으로 놈을 필사적으로 노려보았다. 놈의 표정은 무표정한 조각상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저 너머의 놈이 짓고 있는 사악한 미소가 보였다.
시야가 점점 흐려진다. 더는 버틸 수가 없다. 젠장, 저승에서까지 멱살 잡히긴 싫은데. 손에 힘을 뺐다. 내 눈꺼풀은 다쳤고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확보, 격리, 보호, SCP-재단. 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SCP-953 통칭 변신하는 인간형 생물체 등급 케테르. 나는 펜 끝으로 파일을 톡톡 두들겼다. 내 맞은편엔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요원이 앉아있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요원은 포획사건 당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이며 SCP-953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그 사건의 브리핑을 위해 이 요원과 만난 것이다. 요원은 조금 초조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담담한 상태였다. 좋아요. 시작하죠. 동부사단 제5분대 소속 요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날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 말에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우린 현장에 도착해서 영안실로 들어가서 시체를 보았어요. 저는 사건 현장을 취재하러 온 기자로 위장했고 요원 1과 요원 2는 사진 기자와 조수라고 말해두었죠. 그들은 시체에 난 상처와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선 야생동물의 한 짓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나요? 예, 작은 할머니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밭에서 소를 잡아먹는 그런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요원은 잠시 말을 끊고 비식 웃었다. 사실 그녀는 두려워했다기보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나이에 어디서 또 소를 한 마리 구하냐고 계속 투덜대더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 대상을 확실하게 목격한 겁니까? 네. 할머니는 그것을 아주 똑똑히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엿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문제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요원이 말끝을 흐리자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원 1과 요원 2가 쪽발이... 죄송합니다. 일본인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쪽 문화에도 비슷한 괴물이 등장하지만 일본의 민간 전승과는 전혀 다르죠. 그쪽의 이야기들은 낭만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괴물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망을. 그들은 그 상황에서 세컨드나 얻겠다는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엔 그런 건 없었죠. 그 늙은 사디스트는 절 겁주는 걸 좋아했습니다. 요원은 똥 씹은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새기 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목격한 증언을 그 대상을 추적한 겁니까? 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할머니가 알려준 산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했죠. 한 30분쯤 걸었을까? 나무들 사이로 뭔가 푸르스름한 빛 두 개가 번쩍거리더군요. 저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그 불빛은 잠시 빛나더니 흰색 잔상을 남기고 휙 달려가더군요. 저희는 그것을 따라서 달렸습니다. 30분쯤 쫓았을까? 폭포 근처까지 갔을 때입니다. 폭포 근처 바위에 뭔가 희끄무레한 것이 있더군요. 우리 셋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원은 무의식 중에 침을 삼키고 있었다. 우린 그녀가 폭포 아래에서 머리를 빗으면서 앉아있는 걸 봤어요. 알몸은 아니었어요. 얇은 옷을 걸치고 있었죠.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우린 그녀의 발을 보고 그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걸 숨기려고 했지만 잘 숨기지 못했습니다. 요원 1과 요원 2가 비웃었죠. 심지어 우린 그녀를 거의 다 잡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린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요? 요원의 표정에서 자괴감이 진하게 나타났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그녀는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녀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거미같이 먹이를 거미줄 안으로 유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과신으로 인한 자부심에 그녀에 대해서 충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 무언가 하려고 했었고 무언가 해야 했거든요. 요원은 약간 혼란스러운 듯 보였다. 나는 움직이던 펜을 멈추고 요원을 바라보았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근에 자기 집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릴 소개할 겸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죠. 왜? 맙소사, 제가 왜 동의했을까요? 요원 1과 요원 2는 그녀를 따라가면 다른 동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요원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동족 따위는 있지도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린 여러 개의 SCP를 포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원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집에 우리를 데려갔죠. 자그맣고 예쁜 초가집이었습니다. 당신도 알 겁니다. 낡고 소박하지만 정말로 정겨운. 요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가 안에 들어가자 그녀는 저녁을 대접해 주었죠.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요원 1이 뭐라고 했냐면 야마토 나데시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얌전하고 친절하고 예쁘고 공손한, 밥도 차려주는 완벽한 아내라던가. 아무튼 제가 기억하기론 밥과 깍두기 그리고 고기 종류가 있었죠. 전 그게 돼지고기 아니면 쇠고기라고 생각했고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요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갔다. 졸리고 피곤해서 자러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일어났을 때는 요원 1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냥 그가 볼일을 보러 나갔겠거니 하고 저도 나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요원 1과 그녀가 숲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심쩍게 생각하고 뒤를 밟았죠. 그리고 덤불 뒤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옷을 벗으며 요원 1과 같이. 제 말은. 그의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계속하세요. 이 부분은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건 좀.
요는 옆으로 시선을 돌리고 부끄러운 듯 중얼거렸다. 좋을 때구만. 나는 속으로 희죽 웃으며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뒤로 뭘 목격하셨나요? 그녀의 고개가 아래로 향하더니 그녀는 물어뜯었어요. 손이 멈추었다.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는 그냥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원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다시 뱉어서 보여줬어요. 나도 남자였기에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요원 역시 진저리를 치고 말을 이어나갔다. 요원일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더군요. 곧바로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녀는 이빨로 그의 목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손을 이렇게 해서 그의 배에다가 찔렀죠. 요원은 손날을 세우고 무언가를 푹 찌르는 진용을 했다. 요원일은 거품을 물면서 사방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녀를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밀쳐서 땅에 넘어뜨리고는 뱃속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더 깊이 무언가를 당기며 그녀의 손이 꺼낸 건 모양과 형태로 보았을 때 그의 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생선 내장을 뽑아내듯 꺼내고는 통째로 삼켰어요. 통째로 삼켰다고요? 네. 뱀처럼 그냥 한 번에 꿀꺽하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그의 껍질을 벗겼죠. 마치 오렌지같이. 그의 얼굴에서 점점 핏기가 사라져갔고 그의 말은 혼잣말처럼 빠르게 흘러나왔다. 전 그걸 끝까지 보기 위해서 거기 멍청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되돌아가서 요원 이를 흔들어 깨운 뒤에 나가야 한다고 총을 챙기라고 했죠. 그는 잠이 덜 깼는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저희의 무기를 모아둔 곳에 가서 제 45구경 권총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원 1이 걸어와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그래서 저는 그를 쐈습니다. 그의 말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이던 내 손이 순간적으로 멈추었다. 그를 쏘았다고요? 전 그가 죽는 걸 봤고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죽였고 그건 그녀였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착각한 건 아니고요. 의심스럽다는 듯 다시 묻는 나의 질문에 그의 얼굴이 용광로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그의 내장을 찢어서 먹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눈은 노랗게 빛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피로 먹을 인간이 노란 눈을 빛내고 있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나는 그에게 진정하라는 듯 손짓을 했다. 그는 약간 수그러든 하지만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원이가 총을 잡고는 저를 겨눴어요. 그는 저에게 총을 내놓으라고 소리질렀고 저는 그녀를 보라고 소리질렀죠. 그런데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제가 더러운 조센징이라 항상 그따위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금 제가 그걸 입증했기 때문에 제 대가리를 쏴버리겠다고 소리질렀습니다. 멍청한 쪽벌이 새끼. 그놈이 나를 향해서 돌아선 순간에 그 망할 년이 그를 뒤에서 잡았고 총이 발사됐죠. 씨발, 정말 아팠습니다. 그게 당신이 부상당한 때였습니까? 내 눈은 그의 오른쪽 어깨에 감긴 붕대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의 시선을 느낀 듯 그 부분을 살짝 어루만졌다. 네. 그는 어깨를 쌓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주여, 진짜 미치도록 아팠습니다. 그년이 요원이의 모가지를 꺾어버리더니 낄낄거리며 웃더군요. 씨, 우리 할머니 웃음소리가 무서운 정도였으면 그 망할 년은 그년은 마치 악마가 한국인 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쳐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로부터 도망쳐서 전날 밤에 저녁을 먹었던 거실로 기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한지가 발린 분이라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전 그냥 그 사이에 막을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소용은 없었죠. 정말 단어 그대로 문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리더군요. 그녀는 요원이 이 시체를 우리가 저녁 먹었던 그 테이블 위에다 눕혔습니다. 동공이 열리고 피부가 벗겨졌죠. 마치 도축당하는 것처럼. 다시 공포가 살아나는 듯 그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미 그의 말은 두서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맙소사, 밥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그 밥그릇 말입니다. 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니었어요. 밥도 할머니의 살에서 기어다니던 구더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죽은 지 며칠은 되어 보였어요. 우린 바로 몇 시간 전 산 아래에서 헤어졌는데 말이죠. 저는 토했습니다. 거기엔 그 토사물엔 아직 몇 마리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그냥... 그는 마치 올라오는 것을 참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창백해져 나는 그의 얼굴의 여드름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였다. 쉴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나의 말에 그는 크게 심호흡했고 그의 얼굴이 다시 색을 되찾았다. 아니요, 아닙니다.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화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그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비록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총을 잡고 바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샹녀는 뭘 그리 급하게 가냐는 듯 천천히 쫓아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니 대나무 숲이 있더군요. 저는 그중 하나를 나이프로 잘라냈습니다. 그녀는 그걸 보더니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속도를 높이더군요. 그 죽창이라고 하긴 뭐했지만 전 그것을 힘껏 던졌습니다. 죽창은 그녀의 배를 맞춰서 관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희열이 느껴졌다. 속도가 약간 줄긴 했지만 진짜 미친 듯이 빠르더군요. 새된 비명이 제 뒤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말 아기 때 먹었던 젖이 올라올 정도로 힘껏 달렸습니다. 눈이 핑 돌 때쯤에 강이 보이더군요. 다리 같은 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앞뒤 가릴 때가 아니었죠. 바로 강에다 몸을 던졌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몸을 끌었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재수없게도 머리가 바위에 부딪혀 급류를 타고 그대로 반마일 정도로 하류로 떠내려갔죠. 그녀는 심지어 절 하류 쪽으로 쫓아오려 하지도 않더군요. 나중에 쫓아온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가까스로 강을 건너서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분노한 소리를 지르면서 강을 건너고 있었으니까요. 요원은 조금 지쳤는지 잠시 한 템포 쉬고 말을 이어나갔다. 계속 도망치던 저는 할머니가 들려준 동화를 기억해냈습니다. 불, 불로 지졌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불이었죠. 저는 해가 뜰 때쯤 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창문을 깨고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긴 화염 방사기. 죄송합니다. 살균에 쓰는 고엽제 방사기가 있어서 집어들었죠. 점화기를 누르고 그녀가 숲에서 나오는 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원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엄청난 소리를 내며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하얀 털을 붉게 물들이고 눈동자는 완전히 뒤집힌 상태더군요. 저는 지체하지 않고 그녀를 향해 고엽 방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그녀를 휘감았고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그녀의 비명을 듣고서야 저는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원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불꽃에 휘감긴 손을 저에게 휘두르더군요. 전 그걸 피하느라 손에서 방사기를 놓쳤고 그녀는 불덩이가 된 몸으로 저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탐색팀이 당신과 SCP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시점이었군요. 네. 그들이 그녀를 데려갔고 절 병원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심각한 감염 때문에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내 미간에 주름을 만들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그 SCP의 처리에 반대한다고 적어놨군요.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듣고 나니 전 당신이 왜 그 위험한 것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녀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녀를 동정한다고 말한 겁니까? 동정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안갚음으로 저를 계속 죽이려 들 겁니다. 그녀는 아기를 가지고 있고 제가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절 죽이고야 말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려는 일은, 만약 그녀가 그걸 저지른다면 그 뒤에 그녀는 절대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금조차 반대한다고 하셨더군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녀는 악의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자꾸 얇은 눈에다 기억해두었다가 죽음으로 갚아주는 것밖에 모릅니다. 동물처럼 벽에 그녀를 사슬로 묶는 거. 그녀가 도망칠 때는 최소한 그와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죽이려고 도망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녀를 진정시키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갇힌 감옥에 몇 번 면회를 가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요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다. 당신은 그 개체 때문에 끔찍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일은, 당신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녀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차린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숲에서 사냥하는 동안 그녀에게 잠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뭘 나무라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군요. 요원의 지친 목소리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왔다.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는 손을 내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고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키친에... 내 말에 요원은 손을 들고 내 말을 끊었다. 조심하세요. SCP-953의 종을 잘못 말하는 거, 그녀를 자극하는 꼴이 됩니다. 그 호칭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네. 그건 체로키 인디언과 뉴델리 인디언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그렇군요. 그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내 말에 이성철 요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리며 대답했다. 구미호. 구미호입니다. 이후 SCP-953이 세 번 탈출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그녀의 감금 사건과 관련된 요원만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후 이성철 요원의 복귀는 승인되었고 현재는 재구성된 기동 특무부대 세타3에서 활동하고 있다. 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엘팜님 번역의 SCP괴담 부끄럼쟁이 SCP-096 제36기지 26연구구역 된 교수는 책상 위로 사진을 내던졌다. 그의 미간은 좁혀져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박사는 이윽고 책상 위에 놓인 호출 버튼을 눌렀다. 댄 박사일세, 브런치 대령님께 뵙자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박사님. 건너편에서 응답이 오자 박사는 버튼에서 손을 떼고 사진 밑에 깔린 파일을 들어올렸다. SCP-096 통칭 부끄럼쟁이 등급 유클리드. 보고서의 서문에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녀석이라고 서술되어 있었다. 실제로 SCP-096이 격리된 후 하는 일이라곤 얼굴을 가린 채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안전등급이 아닌 유클리드 등급인 것, 그리고 부끄럼쟁이란 별명이 붙은 것엔 이유가 있었다. 그건 바로 이 녀석의 얼굴을 보았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었다. 이 녀석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도 실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카메라, 사진,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이 녀석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이딴 일이 벌어지고 만다.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건 상관없이 SCP-096의 얼굴을 슬쩍 보기만 해도 녀석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곳까지 달려가 대상을 가차없이 죽였다. 거기에 얼굴을 보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참 칼같이 알아채서 한 등반가가 자신이 등정한 산의 사진을 찍었을 때 저 멀리 건너편 산에서 자기 얼굴이 네 픽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 등산가를 찾아가 죽여버렸을 정도였다. 댄 박사는 그 문제의 사진들을 들어올렸다. 넓게 펼쳐진 산들이 찍힌 사진. 그 사이에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점. 마치 사진에 묻은 먼지처럼 보였다. 아마 등산가도 죽기 전까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지금 사진은 그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된 것이었다. 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에도 D등급 요원이 하나 갈려나갔다. 갈려나갔다라. 박사는 며칠 전 그가 담당했던 실험 096-1에 대하여 떠올렸다. 그 실험의 목적은 SCP-096의 완벽한 신체적 특징의 묘사를 얻고 SCP-096의 능력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실험에 동원됐던 것이 D등급 요원 D-9031이었다. D-9031은 32살의 흉악범이며 문신 전문가였고 그는 심해 잠수 중 303A에 들어가서 뉴질랜드 해안의 통과 핵으로 잠수했다. 그때 SCP-096의 임시 격리 시설과는 약 800km 떨어진 지점이었다. 박사는 눈을 감고 그날에 있었던 실험을 떠올렸다. 댄 박사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상황은 순조로웠고 잠수정 303A는 수심 1800m까지 도달한 상태였다. 멈췄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약간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사는 마이크의 전원을 켜고 말했다. 어떤가? 어디가 아프거나 한 곳은 없는가? 귀가 아픕니다. 귀를 누르고 있는 D-9031의 모습을 보고 박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뭐, 그건 예상했던 일이고. 그럼 왼쪽에서 보면 절제 상자가 하나 있을 거야. 열어보면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마닐라 봉투가 있을 것이고 그 봉투를 열고 첫 번째 사진에 대해 묘사해 주게.
D-9031이 이에 따랐다. 그는 사진을 꺼냈지만 카메라는 사진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사진을 본 D-9031이 약간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빈방이에요. 고맙네. 그럼 그 사진은 자네 오른쪽에 상자 안에 엎어놓고 다음 사진을 보게. 잠시 사진을 정리하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같은 방인데 발이 찍혀있네요. 제가 보기엔 발이에요. 그 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창백하고 앙상하네요. 사실 좀 오싹하게 생겼어요. 그 사진도 뒤집어서 상자 안에 넣고 다음 사진을 보게. 근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소스라치게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제기를...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이건 모르겠어요. 아주 징그럽게 생긴 사람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게. 이런 망을... 창백하고 눈알이 하얗고 입에서 무슨 엉망진창인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순간 갑자기 삐하는 경보음이 들리더니 연구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 시간 13시 32분 SCP-096이 시설을 탈출했습니다. 댄 박사는 다른 마이크를 켜고 빠른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현 시간부로 D-9031을 SCP-096-1로 지칭한다. SCP-096-1과 SCP-096을 잇는 최단거리의 경로에 존재하는 모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다른 사진 저장장치를 전부 제거하라. 그리고 SCP-096의 위치는 목에 걸린 위치 추적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하도록. 알겠습니다. 연구원에게 지시를 마친 박사는 다시 잠수정으로 이어진 마이크를 켰다. 오른쪽에 보면 다른 상자가 있을 걸세. 열어보게. 딸깍하고는 상자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종이 하나하고 연필이 있네요. 그래, 자네가 본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려보게. SCP-096-1은 욕설을 웅얼거린 후 사진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약 20분 후 그가 그림을 다 그렸을 때 SCP-096은 SCP-096-1로부터 150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그렸습니다. 좋아. 그림을 상자에 넣고 상자를 닫게. SCP-096-1이 상자를 닫자 상자가 잠수정 밖으로 발사되었다. 잠수정의 창문으로 방수부표 보관함에 매달린 상자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이제 뭘 할까요? 기다리게. 댄 박사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40분이 흐르자 레이더에 SCP-096이 SCP-096-1의 위치에 도착한 것으로 나왔고 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치 추적 장치는 수심 9,339m에서 고장이 났다. 계속 넘어오는 소리로 잠수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CP-096-1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씨발! 망아! 망아! 저건 또 뭐야! 굉음과 함께 잠수정 303A는 파괴되었고 비디오 전송장치는 연결이 끊어졌다. 그 후 SCP-096은 별사건 없이 폭스트롯 303A 표면 회수부대에게 회수되었다. SCP-096의 그림도 회수되었고 잠깐의 실험으로 그려진 그림으로는 SCP-096의 적대적인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그림은 뉴질랜드의 실험 총독부로 보내졌고 SCP-096은 영국 격리시설로 옮겨졌다.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가 댄 박사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였다. 상념에서 빠져나온 박사는 자세를 바로하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검은 제복을 차려입은 초로의 노인이 들어왔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머리와 수염은 여전히 검었고 20대 요원 셋은 때려눕힐 정도로 단련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의 표정은 매우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악수하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란치 대령님. 별거 아닐세.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나? 앉으시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령은 자리에 앉았고 박사도 다시 앉으며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 탈출한 SCP-096의 회수작전을 맡으셨다 들었습니다. 박사의 말에 대령의 이마에 굵은 주름이 잡혔다. 그랬지.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박사의 말에 대령은 몇 번 머뭇거렸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처음 탈출한 SCP를 회수하는 일은 항상 엿 같아. 현장 공돌이들이 긁어온 과장된 정보들 외에 그 망할 물건이 뭘 더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그 정보들이 완전한 정보면 운이 좋은 거지. 그놈들은 그냥 챙겨가지고 와라 라고만 한다고. 그 빌어먹을 것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그따위 설명은 한마디도 없단 말이야. 대령이 두덜거렸다. 작전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이지. 아, 미안. 헬기 두 대가 파견되었는데 한쪽은 우리 부대가 타고 있었고 다른 쪽은 지원부대인 줄룩 9-B하고 베일런 박사가 타고 있었어. 우리는 여기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목표물을 포착했지. 내가 볼 때 그 녀석은 우리 쪽을 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 만약 그랬다면 그대로 달려들었을 테니까. 보고서에는 SCP-096이 전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써있더군요. 한 영하 50도 정도였죠. 정확히는 영하 54.8도였지. 그리고 그래, 완전히 발가벗고도 떨지도 않더구만. 어쨌든 착륙했고 목표에 다가갔고 부관에게 챙겨갈 준비를 하라고 했었지. 바로 그때 베일런 박사가 날 불렀어. 난 돌아서 답을 했고, 그리고 그게 아마 날 살린 것이지. 아마 그놈은 뒤로 돌았을 거고 우리 부대 모두가 그 녀석을 보았었겠지. 그때가 SCP-096이 동요 상태가 된 시점입니까? 맞아. 대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저리를 쳤다. 미안. 잠깐 소름이 돋아서 말이야. 괜찮습니다. 뭐 나야. 녀석의 얼굴을 못 봤었지. 하지만 내 부하들은 모두 보았고 그 덕택에 아주 돼지게 좋을 보상을 받았지. 좀 자세히 말해주시겠습니까? 대령은 잠시 침묵하더니 탄식하듯 말했다. 그래, 그래. 그놈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 짐승의 우는 소리는 아니었고 진짜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어. 그거 정말로 소름 끼쳤다고. 대령은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는지 매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놈에게 총질을 시작할 때 놈은 부관을 잡아서 다리를 뜯어냈어. 주여. 그 불쌍한 친구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댔다고. 아, 망할. 어쨌든 우리는 그 총질로 그놈의 살점을 날려대고 있었고 탄창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어. 개뿔도 소용이 없더구만. 놈이 그 친구를 찢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거의 총을 놓칠 뻔했었지. 박사는 보고서를 끌어당겨 몇 장 넘겨보았다. 그 직후에 AT-4 고폭탄 발사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전 잠무기지. 옛날에 한 SCP가 탈출했을 때부터 가지고 다녔어. 탱크를 휴지 조각처럼 날려버리는 걸 봤었지. 그리고 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해줬고. 그래서 SCP-096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까? 박사의 말에 대령은 흥 하고 코웃음을 날렸다. 꿈쩍도 안 하더구만. 그놈은 계속해서 내 부대원들을 상체가 반쯤 날아간 상태로 찢어버리더라고. 대령은 손가락으로 자기 상체에 커다란 반원을 그었다.
박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도 피해는 입히지 않았습니까? 만일 입고 있었다고 해도 그런 티를 내지 않았어. 놈은 장기가 다 날아갔고 피도 다 빠진 듯한데도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했어. 그렇지만 뼈는 멀쩡하게 남아있었고 그 뼈가 계속 내 부하들을 찢어놓고 있었지. 그럼 사실상 구조적 피해를 주지 못했던 거군요. SCP-096을 향해 발사한 탄환이 몇 개라고요? 최소한 1000개는 썼지. 우리 도어거너가 GAU-19 게틀링을 최초 20초 동안 쏘고 있었지. 망할, 20초라고 20초. 그것만 해도 59경 총알 600발을 다 박아놓은 거란 말이야. 하지만 놈에겐 침 뱉는 거랑 다를 게 없었지. 그리고 줄로 9-B가 도착했고요. 그래. 그리고 우리 부대는 완전히 나가리가 됐지. 줄로 9-B가 그놈의 면상에 자루를 하나 씌우는데 성공하자마자 놈은 그냥 주저앉더구만. 놈을 헬기에 싣고 바로 여기로 왔지. 나는 내가 어떻게 그놈의 면상을 못 봤는지도 모르겠고, 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그런 누군가가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야, 이 등신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에 들어있는 그림을 꺼낸 뒤 엎어서 대령의 앞으로 밀었다. 어떤 화가가 SCP-096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을 입수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대령은 잠시 그림을 말없이 바라보다 다시 박사 쪽으로 그림을 밀며 약간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있잖아. 그놈이 지르는 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그리고 내 부하들이 지르는 비명을 듣고 나면 내가 들은 소리에 얼굴을 대입하고 싶진 않아. 아니, 그냥 보기가 싫어. 대령은 긴 한숨을 내뱉었다. 박사는 다시 그림을 파일에 넣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령님. 대령은 고개를 작게 끄덕이더니 등을 돌려 방을 나간다. 들어올 땐 위풍당당했지만 나갈 때의 그의 모습은 마치 악몽을 꾼 어린아이의 모습 같았다. 그 모습을 본 박사는 보고서의 말미에 최종 의견을 적었다. SCP-096은 되도록 빨리 제거해야 함. 댄 박사. 엘팜님 번역 SCP괴담 SCP-1733 시즌 개막전. 2010년 10월 27일 젠장,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늘 결국 우리 히트가 셀틱스한테 88-80으로 졌다고. 빅3라고 자랑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이렇게 지는 거 보려고 마이애미에서 여기까지 온 내가 비응신이지. 에휴. 1쿼터부터 어쩐지 안 된다 싶더라고. 전반에 30점밖에 못 넣다니. 지난 시즌엔 적어도 32점은 넣었잖아, 이 망할 놈들아. 그나마 르브론이 열나게 잘했지. 오늘 르브론이 자기들 노려봤다고 뭐라 하는 인간들이 있던데 요시나 먹으라지. 31점이나 넣어놓고 야유 처먹었으면 나라도 억울해서 노려봤겄다. 드인하고 크리스 이 새끼들이 반성해야 돼, 진짜. 둘이 합쳐도 넣은 게 30점이 안 된단 말이야? 참. 모르겠다. 이렇게 글 남기는 것도 못 갔네. 난 호텔이나 쳐가서 맥주나 마시려는다, 이 젠장. 2010년 10월 27일. 이거 개막전 맞냐? 아, 뭐 이따위로 경기하고 있어. 아, 그래. 85-83으로 진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런데 무슨 공수교대를 8번이나 할 동안 점수가 0-0? 장난쳐? 젠장, 팬들 표정이 스크린 뜰 때마다 내가 다 머쓱하더라. 세상 아주 다산 심드렁한 표정들이더구만. 그나저나 저 셀틱스의 글렌 데이비스라는 새끼는 또 왜 이렇게 잘해? 르브론한테 블록을 성공해? 해설자 양반들도 오펜시브 플레이에서 우리 빅3의 그 역동적인 공격을 보기는커녕 그 새끼가 공수 양면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다고만 떠들어대네. 젠장. 그나저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같더니. 아참, 해설자 양반들도 어지간히 잠이 부족한가 보슈. 그따위로 해설할 거면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 에휴, 모르겠다. 이렇게 글 남기는 것도 못 갔네. 난 호텔이나 쳐가서 맥주나 마실련다. 젠자. 2010년 10월 27일. 야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마이애미 히트. 112대 85로 마이애미 히트가 떡 발라버렸다고. 셀틱스 새끼들 빡쳐가지고 막 음식 투척해대는데. 알게 뭐람. 역시 103! 톰 하인슨인가? 그 해설자 양반도 겁나게 실망하더구만. 셀틱스 코치진이 마이애미 히트의 공격 전술을 파악하고 너무 방심했다르나 뭐래나. 해당 게임이 마이애미 빅3에 함께 뛴 첫 게임이지만 어떤 코치진이건 간에 한 게임만의 생소한 공격 전술에 바로 적응하는 게 어렵다던데. 뭐 내 얼빠인가? 그 양반도 셀틱스 팬인가 보지 뭐. 오늘 밤은 호텔에서 축배를 들어야겠다. 신난다. 2010년 10월 27일. 오늘 해설자들 상태가 왜 이렇지? 우리 히트가 장대하게 입장하는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말하질 않나? 아 근데 나도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하니 뭐라 할 순 없겠네. 관객들도 영 재미없는 모양이고 스크린에 비치는 표정들이 아주 심드렁하고 결국 우리가 졌지 뭐. 이젠 익숙하니까. 응? 익숙해? 에휴, 너무 많이 져서 데자부가 있나 보지 뭐. 그 해설자 톰 하인슨이 셀틱스가 팬들의 마음을 되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아, 이건 또 뭔 소리요? 마이크 고먼이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셀틱스가 속죄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데. 오늘따라 해설진들이 미쳐 돌아가는구만. 뭔 느낌들을 그렇게 느끼실까? 에휴, 모르겠다. 이렇게 글 남기는 것도 못 갔네. 난 호텔이나 쳐가서 맥주나 와인이나 마셔야겠다. 젠장. 2010년 10월 27일. 뭔가 이상해. 어제 꿈에 내가 시즌 개막전을 본 것 같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선수들도 해설진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경기는 완전히 멈췄어. 우리 진들이 선수들을 붙잡고 한참 뭐라고 하고 있고 선수들이 모두 어젯밤에 시즌 개막전을 뛰는 꿈을 자주 꿨다고 하네. 해설진 마이크 그리고 톰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관중들도 심하게 웅성거리고 있어. 코트 사이에 기자들이 관중들이랑 인터뷰하고 있는데 무슨 꿈 어쩌고 하는 거 봐선 나랑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45번째 2010년 10월 27일. 이제부터 횟수를 세야겠어. 내가 센 것만 해도 벌써 45번째 반복이야. 이걸로 확실해졌어. 이건 꿈이나 데자뷰 따위가 아니야. 우리,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전원이 똑같은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카메라맨, 시설인원, 선수, 해설자, 관중 모두. 심지어 우리는 이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장정 열대 명이 붙어있는데 말이지. 지금 우린 저 빌어먹을 문을 부술 준비를 하고 있어. 나도 가서 도와야겠어. 51번째 2010년 10월 27일. 안 돼. 우리는 이곳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문은커녕 창문도 깨지지가 않고 바닥도 끌어낼 수가 없어. 벽? 말할 것도 없지. 경기장이랑 그 인접구역의 모든 비상구도 다 막혀있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린 놈의 새끼들이 한 할배랑 싸우고 있더라고. 뭐라나? 지들한테 혁신적인 계획이 있는데 안 도와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 참, 취한 상태에서 생각해낸 게 퍽이나 혁신적이겠다. 잠깐, 저 새끼들 결국 일을 저질렀네. 할배가 바닥에 부딪혔는데 움직이지 않아. 숨은 쉬는 것 같은데 일단 가서 할배 상태를 봐야겠다. 52번째 2010년 10월 27일.
씨발. 이게 똑같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곤 하지만 내 눈앞에 의식불명이었던 할배가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건 소름 끼친다고. 심지어 그 할배가 숨어있길래 뭘 하나 보았거든. 근데 바로 전에 자기를 공격한 애새끼 중 하나를 단어 그대로 패죽여버렸어. 슬슬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저 광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 같아. 55번째, 2010년 10월 27일. 우리가 왜 전화를 생각도 못했는지 신기하네. 뭐 어차피 터지지가 않으니 소용없겠지만, 어제 본 에밀리의 모습이 마지막일 줄 알았다면 사랑한다고 한마디라도 해줄 걸 그랬어. 마지막 기억이 서로 부부싸움을 한 거라니. 미안해 에밀리, 너무 보고 싶어. 65번째, 2010년 10월 27일. 결국 탈출하지 못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생존자 사이에서 파가 갈렸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팔을 가른다는 옛 이야기가 만약 거짓은 아닌 모양이다. 선수들을 포함한 양 팀원은 선수 시설에 방어벽을 쳤다. 양아치 같은 녀석들. 제일 좋은 장소에 자리를 잡고 있다. 나를 포함한 노약자, 그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즉, 그나마 정상적인 사람들은 발코니로 올라가는 북동쪽 구석으로 물러났다. 반복 때마다 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하며. 내 의견으로 우리의 영역을 섹션 320에 들이었던 셀틱스 챔피언십 깃발로 표시했다.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된달까. 제일 문제는 중앙 코트에 모인 놈들이다. 뭐라고 했더라? 믿음의 수호자였던가? 자기들이 이곳에 감금된 것은 탈공업화 사회의 무분별한 소비에 대한 징벌이다 라나? 보스턴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 미친놈들은 지난 네 번의 반복 동안 계속 중앙코트에서 핸드폰, 자동차 키, 핸드백, 지갑 등을 곡물을 합시고 태우고 있다. 나 참, 그런다고 뭐가 해결될 줄 아나? 우리 320그룹들은 열심히 탈출 계획을 짜는 중이다. 뭐, 별 소용은 없겠지만. 63번째, 2010년 10월 27일. 역시 실패다. 있는 재료, 없는 재료 긁어모아 폭탄을 만들었건만 역시나 급조된 폭탄으론 소용이 없었나 보다. 그 의미 없는 폭발 때문에 남자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그 이후로 믿음의 수호자에 합류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흠집도 없는 분이 원망스럽다. 95번째, 2010년 10월 27일. 섹스와 폭력이 판을 친다. 그 믿음의 수호자인가 뭔가 하는 양반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도 우리 320그룹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다. 아이들에게 저런 것들을 보여줄 순 없다. 하지만 저 커튼 너머에서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토할 것 같다. 점점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게 되간다. 112번째, 2010년 10월 27일. 최악이다. 반복이 시작되자마자 10분 만에 두 자리의 수에 달하는 사람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 피와 뇌수가 경기장을 물들이고 있다. 사지가 뒤틀린 시체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빌어먹을.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 500번째, 2010년 10월 27일. 미친놈들, 결국 일을 저질렀다. 저놈들이 선수구역으로 난입하여 폴 피어스와 르브론 제임스를 끌어냈다. 그 미친놈들이 개인 소지품에 불타는 원안에서 그 선수들의 배를 갈라버렸다. 그들의 잘린 머리들이 경기장 양쪽 바스켓에 걸렸고 이 모든 장면은 대형 스크린에 나왔다. 진짜 미쳤다.
저 자식들은 완전히 돌았어. 선수를 죽인다고 탈출되는 게 아닐 텐데. 지금 이 글을 쓰는 손이 덜덜 떨린다. 미쳐버린 채로 있으면 행복하련만 제정신인 이상 계속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진짜. 798번째 2010년 10월 27일 이제 저 미친놈들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간신히 벽으로 놈들을 막고 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을 지켜. 9 9 9 2 0 1 0 1 9 2 7. 여기 왜 이래? 사방이 너무도 빨갛게 보여. 이건 좀 맙시다. 안 돼. 이제 그만 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싫어. 도와줘. 작은 소리와 함께 TV가 꺼졌다. 영상을 정지시킨 나는 장치에서 나온 DVD를 꺼냈다. 내 오른쪽에 그렉 박사는 토할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왼쪽에 린 박사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린, 괜찮아? 내가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린 박사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전 그저... 그래, 이런 연구는 처음이라 많이 놀랐지. 들어가서 쉬어. 나머진 내가 처리할 테니까. 그렉, 린을 방으로 좀 데려다 주게. 그렉은 고개를 끄덕이며 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뭐라 위로하는 말과 함께 두 사람은 방을 나섰고 나는 복잡한 심정으로 DVD를 내려보았다. 2010, 2011 NBA 시즌 TV 가든에서 있었던 보스턴 셀틱스와 마이애미 히트 개막전의 디지털 녹화본. 영상 내의 사람들은 시즌 개막전을 진행한다. 하지만 재생이 반복될수록 영상 내 선수 및 관중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이전에 반복한 경기의 단편적 기억을 느끼는 현상이 발생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신들이 녹화 영상 안에 갇혔다는 자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후 사람들은 갈수록 과격한 행동을 보이며 더욱 광기에 차갔지만 새 재생을 누르면 늘 게임 시작 직전의 상태 그대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999번째 재생했을 때 그 끔찍한 광경. 사람들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 나는 입술을 깨물고 보고서를 써내려갔다. 일련번호 SCP-1733 등록명 시즌 개막전 등급 안전. 격리 절차와 설명, 실험 결과를 다 쓴 나는 잠시 펜을 멈추었다. 연구는 계속돼야 한다. 하지만 이 이상 실험을 하는 것은 화면 내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겠지. 과학자의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던 나는 결국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넣었다. 화면 내의 고통을 감안하여 차후의 재생은 무기한 연기할 것. 갤러 박사. 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니발 번역 및 각색. SCP괴담. SCP-2006. 너무 무시무시한. 등급 케테르. 나는 언제나 그렇듯 격리실 내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TV에서는 공포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날 가둔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새로운 영화를 들고 왔지만 요즘 따라 전혀 흥미가 가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속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며칠 전의 일이었다. 그날도 면담이 잡혀 있었다. 아니, 그들이 나를 붙잡고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신문이라고 할까? 어쨌든 대원이 들어오기로 된 시각, 나는 곧바로 얼마 전 그들이 제공해준 공포영화 하우스 오브 왁스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대로 나 자신을 여러 개체로 눌린 뒤 섬뜩한 모습을 한 밀랍 인형으로 변형시켰다. 어느새 좁은 격리실 내부엔 다섯 개 정도의 밀랍 인형이 우뚝 서 있었고 나는 기다렸다. 누군가 들어오길 기다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연출은 희대의 역작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다. 물론 그동안에도 많은 이들을 놀래켜왔고 공포의 끝으로 몰고 갔지만 이번에 들어온 대원은 어쩌면 심장마비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왠지 모를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게 바로 남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미소를 짓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대원이 들어왔다. 나는 곧바로 격리실 내에 전등을 끄고 나의 몸과 나의 피조물에 온도를 높였다. 그러자 밀랍 인형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밀랍들이 녹아져 내려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대원은 즉각 비명을 내질렀다. 성공이다. 나는 기쁨도 잠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앞서 말했듯 이번 연출은 희대의 역작이라고 생각했다. 심장마비로 죽진 않더라도 놀라 뒤로 나자빠질 정도는 되었다고 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대원의 반응은 뭔가 밋밋했다. 분명히 놀라는 것 같았지만 내가 상상한 반응엔 한참 미치지 못했다. 뭔가 억지로 놀라는 듯한 느낌이랄까? 나는 헛기침을 한 뒤 호탕하게 웃으며 대원에게 말했다. 내가 제대로 놀래킨 것 같구만. SCP-2006? 너였구나. 와, 정말 심장 떨어질 뻔했다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정말 못 말리는구만. 그나저나 이번엔 무엇을 물어볼 거야? 아, 맞다. 내 질문은 간단해. 네 목적은 대체... 나는 다시 한번 전등을 끄고 얼마 전 TV에서 보았던 섬뜩한 살인마로 몸을 변형시켰다. 역시 이 남자는 억지로 놀라고 있다. 미안. 너무 재밌어서 말이야. 젠장, 너는 재밌겠지만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알았어. 그나저나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지? 이번엔 놀래키지 말고 들어. 알았다고. 진짜 네 목적이 뭐야? 저번에도 물었던 질문이다. 이 작자들은 나에게 하는 질문이 항상 똑같았다. 내가 사람들을 놀래키는 이유, 진짜 내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그동안엔 간접적으로 물어왔지만 이번엔 돌직구를 날렸다. 내 목적? 사람들을 놀래키고 공포의 끝으로 몰아넣는 거. 그게 다야. 정말 그게 다야? 그게 아니라면 뭐겠어?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을 놀래킨 거 말곤 뭔가 피해를 입힌 적이 있나? 사람들의 생명에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적이 있냐고. 아니잖아. 나는 단지 사람들을 놀래키고 싶을 뿐이야. 다른 목적은 없어. 왜 그러는 건데? 사람들을 왜 놀래키는 건데? 언제나 그렇듯 마지막 질문은 이거구만.
너희들이 아무리 추궁해봤자 내 대답은 똑같아. 재밌으니까. 아, 물어본 데가 잘못이군. 질문은 이제 다 끝났나? 그래, 난 이만 가봐야겠어. 좀 쉬어두라고. 이번 연출은 내가 봐도 심장이 떨어질 뻔했으니까. 그리고 다음번에도 네가 온다면 좀 더 멋진 경험을 준비해줄게. 그거 참 고마... 어? 이 소린 뭐야?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놀래켰다. 이번엔 방의 조명을 빨간색으로 바꾼 뒤 이상하리만치 기괴한 배경음과 소름끼치는 소음을 냈다. 젠장 2006! 그만 좀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네 반응이 너무 웃겨서 그만. 그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격리실을 나갔다. 이로써 확실해졌다. 이들은 억지로 놀라고 있다. 젠장, 지금 이 순간부로 내가 살아온 이유 자체가 부정되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들이 제공해준 영화를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나 할까. 새로운 시선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느끼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진정한 공포를 느끼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들의 비명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내고 싶었다. 나는 영화 속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주어진 영화들을 계속해서 돌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반복하면 질리고 지치는 법. 점점 지친다. 뭔가 알 것도 같으면서 모르겠다. 인간들이 진정으로 느끼는 공포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열 번째 영화를 재생시켰다. 이번 영화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였다. 로봇 몬스터. 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괴생물체 로맨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이기도 했다. 우주인들이 쓸만한 헬멧을 쓰고 몸은 흡사 고릴라 같은 에게 망측한 캐릭터.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휴먼 상태가 아닐 땐, 누군가를 놀래키지 않을 때는 늘 로맨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나는 금방 영화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영화를 보고 있었더니 한 장면이 나의 눈에 깊게 각인이 되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장면. 로맨이 한 남자의 목을 조르고 남자가 쓰러지는 장면. 그들이 억지로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그 장면에서 새로운 느낌이 전해졌다. 이거... 잠시만. 나는 재빨리 다른 영화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알아냈다. 그들은 공포스러운 캐릭터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이 공포스러운 캐릭터를 보며 놀라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캐릭터들의 손에 잡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대단한 발견이다. 이제 그들을 진짜로 놀라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면담이 정말로 기대되기 시작했다. 소정은 책상에 앉아 118기지 감독관이 보낸 공문을 읽고 있었다. 공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저는 SCP-2006과 관련된 몇몇 태만한 행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SCP-2006이 새 영화를 보거나 사람들을 겁주는 것을 감시하는 동안 대상을 보고 비웃는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인원들은 왜 SCP-2006이 개테르 개체로 분류된 건지 물어옵니다. 저는 여기서 대상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무해하다고 해도
개테르 개체는 개테르 개체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상기시키려 합니다. 네, 물론 SCP-2006은 미쳐버린 반신도 아니고 재생하는 슈퍼 도마뱀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은 재단이 격리하는 모든 개테르 개체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SCP-2006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은 사람들을 겁주길 원합니다. 만에 하나 SCP-2006이 격리를 뚫고 사람들을 진짜로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대상이 전쟁의 참혹함이나 공포 또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공통적으로 가지는 편집증이나 공포증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대상이 핵전쟁이나 XK 등급 시나리오의 진짜 무서움을 알아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상에겐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변신 능력이 있다는 것도 고려한다면 당신들은 왜 대상이 개테르 등급으로 분류된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위에 언급된 인원들 모두 적절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랜달 오잉스 박사, 118기지 감독관. 소정한 공문을 모두 읽고 난 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응시했다. 엄연히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소장이 의심을 품고 있는 점은 과연 SCP-2006이 이렇게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었다. SCP-2006과 면담을 하는 모든 인원은 공포와 놀람을 연기하는 방법을 배운 후 그를 만난다. 그는 지금쯤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다고 자부하며 흑백 영화에나 나오는 핵의 망측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은 생물체로 변해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을 것이다. 이 자식 또 이런 공문을 보낸 거야? 대체 몇 번째야 이게? SCP-2006이 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지금껏 대상에게 보내진 수많은 공포 영화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면이 나왔다. 심지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쓰레기 같은 영화 로봇 몬스터에도 로맨이 사람을 공격하고 목을 조르고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껏 대상이 사람을 살해했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SCP-2006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이번 영화는 나름 괜찮은 공포영화로 선정해 보내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SCP-2006은 개테르가 아니라 세이프로 분류되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소장은 공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지를 보니 118기지인 듯 했다. 소장은 전화를 받았다. 야 이 새끼야! 넌 내가 보낸 공문 못 본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과 욕짓거리가 터져나왔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살짝 당황했지만 소장은 침착하게 대꾸했다. 아, 신원을 밝히시고 무슨 상황인지... 118기지 감독관이다! 넌 내가 보낸 공문 못 본 거야? SCP-2006도 엄연한 개테르 등급이라고! 아니 좀 침착하게... 대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침착하란 거야? 소장은 흠칫했다. 죽었다고? 그래! 윗선에선 그동안 SCP-2006을 너무 얕잡아 본 거야! 너희들은 그가 인간들이 느끼는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내 알아낼 수 없을 거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너희들은 예상이 틀렸다고! 감독관, 우선 진정하게! 젠장! 진정하라니까! 소장의 고함소리가 방 전체와 전화기를 넘어 울려 퍼졌다. 감독관도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말게. 그나저나 SCP-2006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 그게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뭐라고? 그가 정말로 미쳐 날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죽인 대원만 벌써 10명에 이릅니다. 시설 밖으로 나갔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재미를 위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녀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라는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낸 공문을 읽어보셨죠? 그 공문처럼 그 녀석의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는다면... 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공문을 다시 읽어볼 뿐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 만에 하나 대상이 핵전쟁이나 XK 등급 시나리오의 진짜 무서움을 알아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대상에겐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변신 능력이 있다는 것도 고려한다면 당신들은 왜 대상이 개테르 등급으로 분류된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소장은 손에서 공문을 떨어뜨렸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해했다. 왜 SCP-2006이 세이프나 유클리드가 아닌 케테르 등급으로 분류되었는가를. SCP란 확보, 격리, 보호의 약자로 SCP재단은 가상의 재단과 이들이 다루는 비현실적인 개체를 주제로 하는 도시괴담류의 창작 사이트입니다. 재단의 모토 가운데 하나인 격리 여부에 따라 개체 등급을 나눕니다. 이는 주로 안전, 유클리드, 케테르의 3등급이며 드물게 타우미엘이란 비밀 등급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SCP재단에서는 발견된 개체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니발 원작 SCP괴담 SCP-1048 건축가 곰. 카보 박사는 의자에 앉아 SCP-1048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SCP-1048 건축가 곰 등급 세이프. SCP-1048은 현재 아무런 위험의 소지도 없으며 상호작용한 인원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므로 제24 기지를 자유로이 배회할 수 있다. 박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보면 볼수록 귀여운 녀석이었다. 1048은 그냥 평범한 곰인형과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일까. 카보 박사는 보고서의 다음 문단을 읽어나가려고 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카보 박사입니다. 카보 박사님, 재단 사령부에서 내려온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24기지로 출동하십시오. 이미 보안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24기지에 복무하고 있는 대원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바로 돌리겠습니다. 아, 이보게 잠깐, 그게 무슨... 박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전화에 대고 외쳤다.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대체 무슨 일인가? SCP-1048, 동생 건축가 곰이 현재... 카보 박사는 그의 말을 끊고 물었다. 1048이 왜? 카보 박사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 SCP-1048, 동생 건축가 곰의 등급을 세이프에서 케테르로 승급시키시고 기동 특무대든 뭐든 간에 SCP를 제압할 권한을 가진 대원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카보 박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보게 요원, 정신이 나간 겐가? 아니, 우선적으로 요원의 계급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걸... 젠장! 내 말 못 알아쳐먹어! 그 망할 곰돌이 새끼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카보 박사는 순간 숨을 멈추었다. 침착하려 했지만 갑작스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박사는 우선 요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대답했다. 알겠네, 요원. 요원의 계급과 신분을 밝히고 무슨 상황인지 차분히 설명해보게. 젠장, 제 이름은 제임스 월터. 제24기지에 복무하고 있는 비등급 요원입니다. 카보 박사는 재빨리 재단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리고 제24기지 목록에 들어가 검색창에 제임스 월터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제24기지에 복무 중인 비등급 요원 신분이 확인되었다. 갑자기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카보 박사는 재빨리 대답했다. 신원 확인되었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SCP-1048,
통칭 건축가금이 기지 내 인원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1048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1048이 무슨 수로 사람들을 해친다는 거야? 정확히는 SCP-1048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은 사람의 귀로 이루어진 곰인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보안부대가 1048의 피조물을 제압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의 비명을 듣더니 대상과 10m 내에 있던 모든 요원들이 눈과 귀에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으며 5m 이내에 있던 요원들의 몸에선 귀가 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분도 지나지 않아 해당 증상을 겪은 요원들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급히 부검을 해본 결과 원인은 입과 기도에 도단한 귀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색 결과 24기지 사무실 내부에 귀가 잘린 연구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연구원은 아직 살아있나?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에 의하면 자신이 잠든 사이 정체불명의 수단을 통해 귀가 절단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서 24기지로 출동해 주십시오. 우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카보 박사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쯤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진짜 무슨 일이야? 월터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요원! 요원! 박사는 전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외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카보 박사는 재빨리 가방에 1048에 대한 자료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시라도 빨리 24기지에 도착해야 했다. 카보 박사는 심호흡을 한 뒤 서랍 속에 있던 호신용으로 분배된 권총을 챙긴 뒤 사무실을 나갔다. 옥상으로 올라가자 이미 특무부대가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처음 보는 마크로 미루어 볼 때 이전에 없었던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급히 조직된 특무부대 같았다. 그리고 마크 색깔로 보아 구성은 전투 특무부대와 추적 특무부대인 듯 했다. 카보 박사님, 어서 탑승하시죠.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헬리콥터 소리에 박사는 간신히 대답했다. 알겠네. 그나저나 이 사태에 대해 아는 정보가 좀 있나? 우선 탑승하시죠. 가는 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헬기를 탑승하자마자 카보 박사가 조종사에게 물었다. 얼마나 걸리겠나? 24기지까지 약 30분 소요가 예상됩니다. 카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인 뒤 급히 월토 요원이 보낸 사건 정리 보고서를 분대장과 함께 읽었다. 그리고 보고서를 모두 읽은 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발견된 SCP-1048의 피조물은 SCP-1048-A, 두 번째 피조물은 SCP-1048-B로 명명되어 있고 1048-A는 인간의 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의 비명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귀가 돋아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048-B는 대체 이해가 안 되는구만. 월터 요원이 보낸 보고서엔 1048-B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간단한 목격담만 존재할 뿐이었다. 보고서에는 1048-B는 SCP-1048과 외형적인 차이는 거의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영유아처럼 높은 고음의 울음소리를 내보낸다고 쓰여 있었다. 대화가 잠시 끊어지자 카보 박사의 전화기가 울렸다. 박사님! 목소리로 미루어 볼 때 제임스 월터 요원인 듯 했다. 현재 기지 상황은 어떤가? SCP-1048-B가 여성 연구원을 공격하였고 큰 내생을 입혔습니다. 이에 SCP-1048-B 역시 위험하다고 판단, 상부의 명령 없이 보안부대 자체적으로 SCP-1048-B를 소각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대상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1048-B에게서 영유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팔다리가 목격되었습니다. 진짜. 어쨌든 수고했네. 지금 특무부대를 대동해서 가는 중이니 SCP-1048-4에게 집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카보 박사는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입니까? 특무부대 분대장이 물었다. 그들이 시도한 SCP-1048-B의 소각작전이 실패했다는구만. 네? 상부의 지시도 없이 그런 짓을 벌였단 말입니까? 진짜. 나중에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하겠습니다.
카보 박사는 왠지 모를 분노를 느꼈다. 자네 지금 그게 할 말인가? 목숨을 걸고 기지를 사수하고 사람들을 지킨 대원들일세. 이 칭찬을 해줘도 모자를 파네 뭐? 징계 처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번 SCP-1048-비소각 명령은 대상의 위험성을 인정해 내가 대원들에게 지시한 걸세. 알겠나? 분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특무부대까지 출동한 것을 보면 엄청난 사건인 것 같구만. 그렇습니다. 실은 처음 호출된 건 보안부대와 카보 박사님 뿐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저희를 급파한 겁니다. 저희의 임무는 SCP-1048 생포와 피조물 파괴입니다. 하, 그렇구만. 저기 박사님. 왜 그러나? 나중에 보고서를 수정하실 때 저희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최근 들어 여러 사건이 발생해서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이번 사건이 저희 같은 특무부대가 출동할 정도로 큰 사건이라는 게 재단 내에 나돌면 좋을 게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겠군. 상부에게 허가는 받은 건가?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해결된다면 모든 공은 보안부대와 카보 박사님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알겠네. 그리하도록 하지. 이후엔 아무런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고 이내 카보 박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카보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카보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제24기지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로 진입하자 시신들을 넣어놓은 비닐백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카보 박사는 그것들 중 하나를 열어보았다. 시신은 온통 사람의 귀로 뒤덮여 있었다. 손과 발은 물론이고 얼굴, 심지어는 입속까지 자잘자잘한 귀들로 뒤덮여 있었다. SCP-1048-A의 소행입니다. 도단한 귀로 인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습니다. 어느새 박사 뒤에 서 있던 월터가 말했다. 카버는 몸을 일으켜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자네가 월터 요원인가 보군. 네, 맞습니다. 우선 이동하시죠. 박사님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잠시만. 현재 귀지 상황부터 들어보겠네. 월터는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 이내 한숨을 내쉰 뒤 대답했다. 현재 SCP-1048, SCP-1048-A, SCP-1048-B 모두 정확한 소재 파악은 안 됩니다만 24기지 내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기지 내부에 위험 요소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리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최소한의 대원만 남기고 철수를... 그건 안 됩니다. 특무부대 분대장이었다. 왜 안 된다는 건가? 현재 SCP-1048의 능력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지금까지 파악된 SCP-1048의 능력은 자신과 비슷한 피조물을 만드는 능력뿐입니다. 다만 어떠한 물질로 피조물을 만드는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SCP-1048-A는 인간의 귀, SCP-1048-B는 정확하진 않지만 영유아를 사용해 창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만약 SCP-1048이 바이러스처럼 감염되는 물질로 피조물을 만들었다면요. 그 피조물로 인해서 기지 내부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이 상태에서 기지 바깥으로 인원을 내보냈다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재단 요원들은 물론 민간인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SCP-1048의 능력의 한계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혹은 안전을 확인할 만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지 내부의 어떤 인원도 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물론이고 박사님까지도 말입니다. 카버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수긍하지 못한다고 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자신은 분대장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달한 적이 없으니 상부에서 내린 명령일 터였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을 어길 경우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젠장, 우선 사무실로 좀 안내해 주게. 알겠습니다. 월터의 안내를 따라 사무실로 도착한 박사는 방에서 SCP-1048에 대한 보고서를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대상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알기라도 한다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SCP-1048은 자신의 출생지에 대한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즉 SCP-1048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 상황이 SCP-1048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젠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카버는 손에 쥐고 있던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카버 박사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특무부대 분대장과 월터 요원이었다. 카버 박사님, 오후 5시 정각을 기점으로 기지 수색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목표는 SCP-1048 생포와 대상의 피조물 파괴. 같이 동행하시겠습니까? 나도 가겠네. 우선 바깥에서 기다려주게. 나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아참, 분대장 자네. 특무부대 투입에 관한 이야기, 입단속 철저히 하게. 글로서 재단 내에 알려지는 것은 막아도 입으로 알려지는 건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말일세.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격려를 한 뒤 바깥으로 나갔다. 카버 박사는 깊이 한숨을 내쉬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SCP-1048 보고서에 불을 붙였다. 어차피 새로 작성해야 할 보고서였다. 보고서가 활활 타올랐다. 보고서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손으로 잡고 있기 힘들어지자 급히 불을 껐다. 그리고 새카맣게 타버린 거의 재만 남은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버린 뒤 손에 권총을 쥔 채 바깥으로 나갔다. 문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버 박사는 그들에게 말했다. 시작하지. 두 요원의 안내를 따라 기지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SCP-1048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젠장. 계속된 수색에 카버 박사가 가장 먼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도 그럴 것이 SCP-1048-B에게 여성 연구원이 공격당한 이후 약 3시간이 지나도록 SCP-1048은커녕 대상의 피조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대체 그 자식들 어디 있는 거야? 젠장. 카버 박사도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기지 복도 끝에 열린 문이 카버 박사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문 아래로 붉은 무언가가 보였다. 카버 박사는 급히 복도 끝으로 내달렸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붉은 형체의 정체는 굳어버린 피인 듯했다. 이보게 분대장, 이거 아무래도 피 같은데. 카버 박사의 말에 분대장이 붉은 액체를 손가락으로 찍어 코로 가져갔다. 네, 굳어버리긴 했지만 피 맞습니다. 이런 곳에 왜 피가? 카버 박사의 시선이 굳어버린 피를 따라 방 안으로 향했다. 그리고 피가 멈춘 지점에 카버 박사의 눈도 멈추었다. 침대 위에 엘린 박사가 누워있었다. 카버 박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던 박사였다. 카버 박사는 급히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잘 모르겠지만 외형적인 상처로 볼 때 무언가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것 같았다. 분대장, 지금 당장 엘린 박사를 병실로 옮기게. 그들은 그녀를 재빨리 병실로 옮겼다. 그리고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응급처치가 실행되었다. 하지만 이내 수술이 결정되었다.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결국 분대장과 월터, 카버 박사를 포함한 모든 요원들은 그녀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실 밖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병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런 젠장. 갑작스럽게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카버 박사였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다. SCP-1048의 정체가 도대체 뭐야? 엘린 박사는 왜 저런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거냐고! 카버 박사는 대답을 원했지만 그저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이내 2시간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엘린 박사의 상태에 대해 묻기도 전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낙태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낙태? 그제서야 카버 박사는 깨달았다. 엘린 박사는 임신 8개월이었다. 네, 강제적으로 낙태가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카버 박사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더니 월터 요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월터 요원, 아까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을 때 전화로 SCP-1048-B가 여성 연구원을 공격했다고 했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CP-1048-B의 몸에서 영유아의 것으로 보이는 팔다리가 목격되었다고 했지? 네, 맞습... 월터는 대답을 끝맺지 못했다. 그리고 모두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SCP-1048-B가 어떠한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엘린 박사의 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제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SCP-1048-B였다. 이런 미친... 다들 준비해. 이 망할 놈이 다음에는 어떤 물질로 어떠한 형태의 피조물을 만들지 모른다고.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카버 박사님. 다만 박사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박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박사님이 할 일은 저희와 함께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알겠네. 그리고 박사님, 이거 받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자, 다들 빨리 움직여! 분대장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복도 내에 울려 퍼지자 모든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카버 박사는 그저 분대장이 건네준 무전기만을 꽉 쥔 채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상이 포획된 지 7달이나 지났다. 지난 7달 동안 SCP-1048의 인기는 언제나 하늘을 찔렀다. 요원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았으며 언제나 요원들에게 살갑게 대했으니까. 그렇게 갑자기 발생한 이 끔찍한 사태에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렇게 한참 동안 머리를 부여잡고 자리에 서 있자 옆에 있던 의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박사님. 그의 말에 박사는 제정신을 되찾았다. 아, 그래, 이럴 때가 아니지. 보고서도 수정해야 하고 보고도 올려야 하고. 그나저나 엘린 박사의 상태는 어떤가?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카버 박사는 급히 사무실로 뛰어갔다. 이 복잡한 감정을 한시라도 빨리 추스려야 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 감정을 정리해야만 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자 점차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일이었다. 그는 다른 감정들이 다시 파고들지 못하도록 SCP-1048에 대한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번 사건에 대해 상부에게 알리고 이 망할 기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그는 사무실 안에 있는 피조물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카버 박사가 피조물의 존재를 감지한 것은 SCP-1048-B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스락대는 소리에 카버 박사의 시선은 컴퓨터 화면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SCP-1048의 피조물과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카보 박사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 피조물은 1048-A도 1048-B도 아니었다. SCP-1048과 닮아 있었지만 온몸이 녹슨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카보 박사는 재빨리 허리춤에 넣어두었던 권총을 꺼내 피조물에게 발사했다. 하지만 피조물은 재빠른 몸놀림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카보 박사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무전기를 쥔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아직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을 뒤따라가며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현재 모든 대원들에게 알린다. SCP-1048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SCP-1048-C라고 명명한다. 1048-C는 온몸이 녹슨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조물의 공격 패턴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각별히 주의 바란다. 카보 박사는 무전기를 겉옷주머니에 넣은 뒤 계속해서 1048-C를 쫓았다. 피조물을 추격하는 와중 특무부대 분대장과 월터 요원을 만났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월터 요원이 물었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기에 그냥 무시한 채 눈앞에 보이는 1048-C를 쫓았다. 도중에 총을 쏴보았지만 달리면서 쏘는 탓인지 초점이 맞지 않아 계속해서 빗나갈 뿐이었다. 월터 요원이나 분대장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녀석이 복도 끝에 다다랐다. 1048-C는 자연스러운 몸놀림으로 코너에서 오른쪽으로 꺾었다. 카보 박사의 일행들도 그를 따라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 순간 카보 박사는 환호했다. 반대쪽에서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적으로 카보 박사는 1048-C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48-C는 너무나 쉽게 V망을 뚫고 지나갔다. 대원들을 학살하며 녀석은 대원들의 몸을 그대로 뚫고 지나갔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는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대원들을 사정없이 공격했다. 카보 박사와 월터, 분대장은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대체 1048-C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들이 충격과 공포 속에서 헤엄치는 동안 1048-C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한 시간 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카보 박사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SCP-1048에 대한 보고서를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최소 2시간 정도는 지난 것 같았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쉬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분대장이 들어왔다. 카보 박사님, 뭔가? 기지에서 나갈 테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지에서 나간다고? 네. 아직 SCP-1048과 그 대상의 피조물을 파괴하지 못했는데 기지를 나간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카보 박사는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 새끼야. 이 사건 초반에 기지를 못 나가게 한 게 누군데? 바로 너였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간다고? 절대 못 나가, 이 새끼야. 이것들을 찾기 전엔 절대로 못 나간다고. 상부의 명령입니다. 아, 진짜 또 그놈의 상부 타령이구만. 그동안 24기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SCP-1048의 위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의미한 인원 손실을 막고자 기지를 격리 조치, 재단 자체적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지 내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물론 이미 출구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원들과 장치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하, 대체... 어서 나갈 채비를 부탁드립니다. 이 새끼들, 진작부터 그렇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좋아. 진작부터 모든 요원들을 철수시켰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우리들 말고 그 망할 녀석을 잡을 만한 충분한 활약을 지닌 부대를 출동시켰으면 됐지 않나. 아니, 애초에 1048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탓이라고. 진정하십시오, 카보 박사님. 아니, 진정 못해. 애초에 날 이 사건에 끌어들인 이유가 뭐야? 내가 SCP-1048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그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냐고. 더 이상 퍼부을 비난이 생각나지 않았다. 분명 머릿속으론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부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저 끝없는 증오로 욕만을 내뱉을 뿐 어떠한 표현으로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좀 진정되셨습니까? 분대장이 물었다. 카보 박사는 급히 그에게 사과했다. 어차피 분대장도 상부의 명령을 받는 인생일 뿐 어떠한 결정권도 지니지 못한 존재. 그런 그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터였다. 아, 미안하네. 내가 너무 흥분했군. 전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정말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알겠네. 5분만 기다려주게. 알겠습니다. 분대장은 경례를 한 뒤 사무실을 나갔다. 카보 박사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머리는 끊임없이 상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고 한편으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론 이번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란 불안한 생각도 싹트기 시작했다. 젠장,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방해만 되겠지. 카보 박사는 한숨을 내쉬며 짐을 챙긴 뒤 24기지 출구로 향했다. 그는 마치 공항 검색대처럼 생긴 구조물을 지나가야 했다. 요원들 신체 내부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검사하는 절차라고 했다. 바이러스라든지 피조물의 흔적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사무실로 돌아가겠구만.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터 요원이었다. 아, 월터 요원. 자네도 수고 많았네. 그는 월터와 악수한 뒤 대기 중인 헬리콥터에 올랐다. 그리고 기지로 도착하면 월터 요원의 등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한 뒤 잠에 빠져들었다. 카버 박사님, 도착했습니다. 처음 24기지에 도착했을 때처럼 분대장이 깨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헬기에서 내린 뒤 분대장에게 물었다. 이제 자네 부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아직 별다른 사건이 터진 건 아니니 아마 해체되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을 때 다시 모이겠죠. 그런가? 어쨌든 수고 많았네. 네, 박사님도 몸 조심하시고 산더미같이 쌓인 서류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대장의 농담에 옅은 미소를 띠며 그의 어깨를 두드린 뒤에 기지 내부로 들어왔다. 그리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아직 끝내지 못한 SCP-1048의 보고서 수정 때문이었다. 카버 박사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장장 2시간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한 뒤 쭉 훑어보았다. 수정된 SCP-1048은 너무나도 끔찍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등급은 세이프에서 캐테르로 격상되었고 대상이 만든 피조물들에 대한 내용 또한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점은 아직도 SCP-1048과 그가 만든 피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었다. 제24기지 내부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었을 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었다. 카보 박사는 보고서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한 뒤 재단 홈페이지에 수정된 보고서를 올렸다. 이건 농담이 아닐세. 우린 SCP-1048의 능력의 한계도 파악할 수가 없네. 그 망할 것이 몇 개나 더 돌아다니고 있는지 누가 알겠나? 카보 박사,